안녕하세요. 달그닥TV입니다. 오늘은 시골에 철거를 해야 할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분이라면 신청만 하시면 철거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. 오늘은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철거를 해주는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빈집 정비 사업이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실태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정비 및 활용하는 사업입니다.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인데요.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빈집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거나 방치되어 있는 빈집 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기 쉬운 폐가 흉가이고요. 신청 방법은 빈집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 빈집 등급, 노후도, 소득 수준 등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고 하고요.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빈집 철거 후에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3년간 주민 공공용지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. 쉽게 말해서 빈집을 철거하면 소유자는 그대로 내가 되는 거지만 3년 동안은 주민 공공용지로 활용이 될 거라고 해요. 지금까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농촌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를 해야 하는 정책이 곧 시행이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시골 빈집을 가지고 있긴 한데 철거를 해야 되긴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던 분들은 빈집 정비 사업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